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로스진의 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텔레파시 챌린지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죠? 텔레파시 챌린지 간단한 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음식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음식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가 맞춥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을 경우 상대방이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일단 한번 게스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게스트. 길다, 길다. 네, 길다. 네, 누군지 아시죠? 음식당 용사장이요. 네, 들어가세요. 아, 예. 네. 네, 오늘의 특급 게스트 크로스진의 용 셰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마음을 맞추시는 거죠? 네. 상민 형이 과연 네. 제 마음을 맞출 수 있을지. 용석이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근 10년간 지켜봤을 때 거의 어린이 입맛입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제가 역 이용해도 되는 거죠? 아, 뭐 역 이용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 손 악입니다. 제 손 악이. 아이고. 손도 작으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식 소개해 주세요. 뭡니까? 나입니다. 뭡니까? 아,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고르면 되죠, 한 가지를. 그쵸,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일단 상민이 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봉봉 2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근데 즐겨 먹죠. 과연 뭘 고를지. 사실 확률은 33.33333%거든요. 자, 저는 고르겠습니다. 골랐습니까? 예. 예. 용석이가 저의 심리를 잘 이용했다면은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과연 정답인가요? 정답. 틀렸으면은 제가 먹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상민 씨. 네. 밑으로 번호 교환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해. 첫 판부터 장난질이네. 아, 지금 딱 목말랐거든요. 와. 아, 이거 어렵다. 야, 잠깐만. 아, 이거 어렵다.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는 있어. 근데 나는 역이용을 할 거야. 역이용 하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진짜로? 내가 텔레파시 줄게, 형. 간다. 블루투스 켰어? 켰어. 갔어? 오케이. 받았어? 오케이. 오케이, 고! 왔어. 자, 아, 두 개 중에 하나 고민인데, 지금. 잠깐만. 나는 이미 보여줬어, 카메라에. 보여줬어? 어, 카메라에 보여줬어. 그거야. 영사 그거야. 오케이! 솔직히 조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자신이 없긴 한데 바꿀 기회 드릴게요. 바꿀 기회? 이거 이걸로 아니야 이걸로 그냥 투심이 게임 밀고 가신다. 남자랑 안 바꾸고? 남자랑 한 개. 번호 교환합시다. 오케이, 렛츠고. 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대박. 아니 봐봐,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살짝 기쁘다. 그만큼 나를 잘 아는 거니까. 샌드위치 두 개니까 그 하나 주세요. 하나인데요? 아, 세트예요, 세트. 그래요? 아, 핫바류가 나왔네요. 다 먹고 싶다. 아, 핫바류가 나왔네요, 핫바류. 자, 처음에가 새우 핫바구, 그 다음에 오리지널 프랑크 소세지, 그 다음에 숯불구이만 프랑크 소세지야. 네, 용석이의 입맛에 맞추려면은 저거긴 한데.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지금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또 역이용 하겠습니다. 그 역이용 하는 거 맞나요? 제가 봤을 때 역이용 하는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것까지 마시고 싶은데 이왕이면. 됐어? 네. 들었어? 네, 들었어요. 아, 그래. 오리지널이지. 오리지널. 아, 우와, 새로 나온 맛이네. 복숭아 맛, 딸기 맛, 포도 맛. 네, 오케이, 저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골랐습니다. 골랐어? 오케이. 그러면은 난 이건 긴말하지 않겠어. 긴말하지 않겠어? 그럼 나도 긴말하지 않고 초이스! 자, 젤리는 이거거든요. 골랐지? 하나, 둘, 셋. 골랐어. 왜? 마이구미라는 이 젤리가 포도맛 때문에 먹게 됐잖아.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하 동물입니다. 사실 원조는 저거거든요. 그치, 원조는 포도거든요. 원조는 저거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이 맛을 잘 안
먹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익숙한 맛을 선택했을 것 같아. 와. 아스! 자, 감사합니다. 네. 뭘 감사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아. 상민이 형 우리 또 컵라면 좋아하지. 아. 이건 그냥 내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라면이 나왔습니다. 세 종류가 나왔는데 내가 상민이 형이 지금 먹고 싶어하는 라면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걸 고르지 않겠어. 나도 이걸 고르겠어. 번호 들어주세요. 이걸 골랐을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아, 조금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나? 바꿀 기회 드릴게요. 바꿀 기회요? 바꿀 기회. 오늘 제가 초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초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둘, 셋! 이걸 고르겠어. 아, 이걸 고르겠다고 한 말. 둘, 셋! 우와! 대박! 대박! 맞췄어! 우와! 소름! 소름이 또 올라왔어. 우와! 나 진짜 나 지금 진짜 소름 돋아. 진짜 소름 돋아. 뭐지? 나 오늘 형 어쩜 먹고 싶었지? 어. 그지? 어. 내가 이것까지 알았어. 역시 10년 간의 팀워크는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야, 대박이다. 저거 아기 했습니다, 용석이는. 와. 아니 근데 있잖아, 준비한 이 음식들이 다 내 입맛이야. 이게 진짜 빼빼로를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고를게요. 자, 저는 세 가지 맛을 다 먹어봤고 제가 다 좋아하는 과자이기 때문에 제가 고른 맛은 이겁니다. 이거까지 맞추면은 진짜 이거는 나를 살아가는 거야. 속에 넣으려면은 그래도 오늘 촉이 좀 좋기 때문에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안 바꿉니다. 오늘 뭔가 안 바꿔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간다. 네, 가겠습니다. 떨려. 이게 맞추면, 이게 맞추면 나 로또 사러 간다. 제가 지금 먹고 싶은 맛으로 고르겠습니다. 자, 제가 고른 맛은 이겁니다. 와! 우와,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와. 아, 너구나, 오리지널. 그래, 프린트거든? 말이 내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말이 안 나와. 나 너가 뭘 좋아하는 건 맞지, 지금. 아니,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럴 것 같았어, 그냥. 와, 진짜, 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대박.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아. 자, 마지막 문제가 뿌띠체 젤리네요, 이거. 그 뭐지? 워터 젤리. 네, 워터 젤리. 저는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먹어봤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네. 한번. 이거 그냥 고르는 건데 그냥 이것도 맞추면은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고릅니다. 자, 골랐습니다. 자, 이거 골랐습니다. 저 진짜 이거 맞추면 대박인데. 세 개가 놓여 있다면은 어떤 걸 먹을지. 난 이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냥 골랐어. 정말 그냥 골랐어. 그냥 골랐다고? 어. 왠지 그냥 골랐어. 골랐나요? 하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진짜. 와, 이거. 여러분, 그 정도로 용석이가 제 손아귀 했어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 용석이 수준을 아시겠죠? 딱 여기까지입니다. 아, 내가 정말 간단했나? 이상하네. 요즘 맨날 계속 붙어 다녀서 그런가? 이상하네. 아니, 정말 내가 18살 때부터 지금 봐왔으니까 뭐 거의 10년 가까이. 그쵸. 지금 숙소생활 아직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진짜 가족보다 사실 더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 있는 걸로 치면. 심지어. 와. 지금 상민이 형? 연습실 여기 오자마자 바로 촬영 시작한 거거든요. 소름이야. 제가 알고 아니 이게 보이나 정말? 안 보인다고 보이죠, 진짜. 이거는 어렵다. 그죠? 이건 어렵죠.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자,
골랐어? 좀 뻔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 둘 셋! 와! 잠깐만 이몸이 강림의 다스! 이거 빼! 이거 빼봐! 대박! 이거 소드리드야! 이게 소드리드는 아니야! 여기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여기 안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상민의 텔레파시 챌린지 게스트 용석 씨와 함께 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석이는 따랑 한 개 저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번외편 1번까지 쳐서 총 일곱 개 아 두 문제 맞추고 세 문제째 맞추고 네 문제가 넘어가니까 그냥 다섯 문제 때는 소름이 돋으면서 여섯 문제 때는 말이 안 나오고 번외 문제까지 맞출 때는 그냥 아 이거는 오늘 뭔가 누군가가 왔다 몇 천만 분 몇 천에 뭐 말도 안 나와 진짜 정말 뜻깊은 상민의 텔레파시 챌린지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 오늘 진짜 대박이었다 와 이거는